부동산 실명법, 그죠? 무슨 법? 부동산 실명법인데, 여러분 실명법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형? 유형. 유형을 기억해야 돼. 책으로는 679페이지고, 그죠? 여러분 몇 문제 나온다 했으면 여기서는 두 개, 여기 두 개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다는 거지. 지금 우리 몇 개 했노? 법 세 개 했지. 주택, 상가, 가담 되겠습니까? 예. 무슨 택? 주택, 상가, 가담. 지금은 이제 뭐 실명, 집합, 건물 한번 집어가는 거지. 근데 실명법은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부동산 실 권리자 이름으로 뭐 해라? 그렇지. 진짜 권리자 명의는 이름이거든.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뭐 해라? 등기해라. 그지? 그게 실명법.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한다. 응?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갑건데 이름을 명의만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그럼 이 진짜 권리자를 신탁자라고 한다. 이걸 앞에 명의 무슨 자? 신탁자. 이걸 명의 수탁자. 근데 갑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안 가면 뭐 법률적 규제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갑이 을에게 야, 내 거지만 너 앞으로 좀 해놓자 하는 걸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럼 일반적으로 약정하면 유효다. 근데 요것만 무효. 103, 104 명의신탁 약정. 107, 108 다시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의사무능력 하면 뭐 무효. 그 외에는 약정 나오면 뭐 유효. 그치? 요거는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고. 그럼 여기에서 을 앞으로 이 명의신탁에 따라서 등기했다. 그럼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여러분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을 앞으로 등기 무효다. 참 등기가 무효다.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권리자? 신탁자가 권리자.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거기 명의신탁 약정 뭐 무효. 명의신탁 등기 뭐 무효. 그러면 당사 사이에서는 누가 권리자? 명의신탁자가 권리자다. 자, 그러면 이제 신탁자가 권리자고, 그럼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도 누가 권리자? 신탁자가 권리자인데, 여러분 조심해. 그럼 말소되기 전에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기존된 걸 기하로, 그러면 자, 을이 병에게 처분하면 병도 뭐 무효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아니고 그냥 제3자니까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은 신탁자는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이전하든 말소하든 찾아올 수 있는데 누가 권리자? 아까 당사 사이에서는 누가 권리자? 빨리 신탁자. 근데 말소 또는 이전 받기 전에 누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그냥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게 5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무슨 안전규정에 의해서? 거래 안전규정에 의해서 그냥 여러분 실명법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규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냥 제3자 하면 뭐를 불문? 선악불문. 악일지라도 유효. 이러한 경우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침해하며 명의신탁자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자 약정무효 등기무효 신탁자 권리자인데 그럼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기 전에 누가 수탁자 제3자에 처분해버렸다. 법조문에 의해서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다. 제3자.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이득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 그게 이제 어디 거 밑에 밑에 있고. 됐습니까? 예. 그거를 뭐냐면은 이건 기본형이라는 말 쓴다. 요걸 무슨 형? 기본형. 요걸 기본형이라고도 하고, 이자간의 명의신타. 몇 자? 이자간의 명의신타. 이런 말 쓴다. 자, 가고 이제 3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갑니까? 3번. 3번. 자, 요거, 그래서 여러분, 유형은 몇 개 있냐면 3개 있다. 기본형. 그 다음에 요 뭐, 중간생략형. 요걸 3자간의 명의신타. 몇 자? 3자간. 자, 요 병의 집을, 누구 집을? 누가 매매계약? 갑이 매매계약 샀습니다. 매매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등기는 요 매도인, 요 뭐? 매수인 샀다고. 응? 매도인, 매수인. 근데 됐습니까? 매수인. 근데 갑한테 등기는 누가 앞으로? 뻘 앞으로 등기 좀 해주세요. 이 명의신탁 등기 무효. 그럼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샀지만 너 이름으로 해놓자. 요건 뭐? 명의 뭐? 신탁자. 요 명의 뭐? 수탁자. 네. 요 명의신탁 약정은 아까 뭐? 무효. 약정도 무효 등기. 을 앞으로 등기 무효. 누가 권리자? 그렇지. 누가 권리자? 그렇지. 병이 권리자. 항상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을 앞으로 등기됐는데 무효다. 뭐 한 적이 없다.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여전히 갑은 계약 유효니까 갑은 병은 말소해서 여전히 갑에게 등기해줘야 할 뭐 의무가 있고, 갑도 직접 안 되고 항상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거. 다시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하면 누가 권리자? 병. 꼭 기억한다. 누가 권리자? 병. 근데 만약에 어쨌든 병이 말소해서 누구한테 누구한테 줘야? 갑. 그러면 갑, 병이 안 났으면 누가 나서야지? 갑. 갑은 직접 안 되고 병을 뭐하여? 대. 직접 안 된다 절대로. 지금 됐습니까? 근데 자, 어쨌든 병이 말소하든 안 가면 갑이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해서 찾아가든. 됐습니까? 병이 찾아가기 전에 을이 누구한테 처분했다? 제3자 정에게 처분했다. 제3자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런 그림이, 그림이 이해했습니까? 그거? 그림이 이해된다. 지금 됐습니까? 100%? 됐습니까? 예. 그거다. 자, 제일 처음에 누구를, 병결을 누가 매매계약? 갑. 그럼 병이 누구에게 병에게 부탁해서 누가 앞으로 등기? 을. 하면은 그럼 병에서 을의 등기도 뭐? 무효.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도 뭐? 무효. 하면 누가 권리자? 병. 그럼 병이 말소해서 누구한테 이전? 갑. 근데 병이 안 났으면 갑은 직접 안 되고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을에게 말소해서 이전.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쨌든 병이 말소하든 갑이 병을 대위하여 말소하든 간에 말소되기 전에는 되기 전에 누가, 을이 누구한테 처분했다?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대로 마다 유효. 끝. 그 그림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요 잘 보는데 요 됐습니까? 요거. 근데 병이 말소하던 갑은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갑은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요거 을이 명의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경우, 등기해 준 경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는 거고 조심해야 된다. 요거 중요하다. 누가 수탁자가 뭐다? 스스로 등기해 준 경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잘 나온다고. 그거 좀 어려운가? 그거까지 끝.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무슨 형? 계약형. 그 다음에 무슨 형? 명의 뭐? 신탁의 유형. 무슨 형? 계약형, 약정형. 그 다음 또 뭐? 경매. 요거는 누구냐면은 갑이 누구에게? 갑이 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됐습니까? 갑이 누구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이걸 갑을 전주로 한다. 갑이 누구에게 돈을 주고? 을에게 돈을 주고. 근데 누가? 을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구 집을 산다? 빨리 병의 집을 산다고. 그러면 계약은 누가 체결하노? 지금 을과 병.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뭐하고? 유효고. 자, 근데 요 갑이 을에게 돈을 주는데 갑을 명의 신탁자라고 그러고 을을 뭐? 명의 수탁자라고 그러고. 그럼 갑과 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조건 뭐? 무효고. 자, 그럼 좋다. 어쨌든 갑의 돈을 가지고 누가 샀습니까? 을이 병의 집을 샀는데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자, 근데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하다? 유효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요 병을 뭐라노? 빨리 매도인이 선인 경우. 중요하다. 자, 지금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등기가 핵심이다. 누가 소유자? 아니, 누가 소유자? 지금 등기가 핵심이자 누가 소유자? 을이 지금 소유자죠. 등기 유효. 그럼 이런 을의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 병은 뭐라야? 선이. 누가 돈, 선이라는 말은 누가 돈을 줘서? 갑이 돈을 줘서 병의 집을 산다는 걸 누가 모르고 있어야? 병이 모르고 있어야. 있으면 누가 소유자? 을. 그럼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지금 됐습니까? 그림 읽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하고, 그러면 아까 요 갑이 을에게 돈을 준 거, 무슨 신탁 약정은 무효? 명신탁 약정은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오직, 금방 뭐랬노? 그 매수 자금 고출 땡겨가지고 무슨 직? 오직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아, 아니, 그죠? 고출 땡겨가지고 을은, 아니, 갑은 을에게 오직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갑은 을에게 해지라는 단어 쓸 수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뭐라는 단어 쓸 수 없다? 해지라는 단어 쓸 수 없다. 됐습니까? 갑은 을에게 무슨 직? 오직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하면 X.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해도 뭐 X. 아까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병이 뭐라야? 선이라야. 갑은 오직 해지하고 이런 말 쓸 수도 없고, 소유권 이전 청구도 할 수 없고, 무슨 직? 오직 준 돈만. 그럼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죠. 완전히 법률상 소유자다. 그래서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당연히 뭐하다? 유효. 그 밑에 해설하자면 수탁자는 누구고? 을. 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됐습니까? 요건 문장 그대로 있다. 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 되고, 그 상대방은 누굽니까? 병은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끊고, 매도인 병이 선인 경우 수탁자에게 등기가 경료된 때는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는 말은 등기가 뭐하다? 효. 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 즉 매도인 병이 알지 못한,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알면은 그 등기 무효. 무효가 되면 누가 소유자? 병.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된다. 그래서 이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효. 병이 선인 경우는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을. 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과 을의,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뭐? 무효이므로 끊고, 해지라는 말을 쓸 수 없고, 갑은 오직 뭐? 부당이득을 이유로 무슨 자금만?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당연히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갑은 을에게 무슨 직? 오직 매수자금만. 되겠습니까? 요 세 개 꼭 외워야 된다. 꼭 유형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유형 몇 개 있다? 세 개. 뭐 기본형, 중간생략형, 2자, 3자. 그 다음 요 뭐 계약형, 약정형, 경매. 특히 여러분 자자 요거 경매.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다시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돈은 누가 내고? 갑이 되고, 을의 이름으로 낙찰하면 요 계약형. 무조건 누가 소유자? 을. 꼭 기억한다. 그런 경우는 채무자는 뭐 설사 여기서 여러분 경매에서는 채무자 병이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누가 소유자? 을. 경매에서는 무조건 을. 그래서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나오면 누가 소유자? 을. 그렇지. 요 세 개.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적용의 배제. 어디에다 동그라미? 배제. 무슨 제? 배제. 배제는, 요거는, 여러분, 금방 우리 행거. 요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지? 그럼 을집에다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미리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거 양도담보잖아요. 그지? 그럼 양도담보는 아까 했죠? 변제기 되기 전에는, 실행해서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빨리 채무자. 누가 소유자? 그럼 등기는 누가 앞으로 이전해놨다? 채권자. 이거 명의신탁 구조하고 똑같잖아요. 누가 소유자지만? 채무자가 소유자지만 등기는 누가 앞으로? 채권자. 명의신탁 구조죠. 근데 이거는 뭐 저당권 대신에 무슨 목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뭐 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뭐 배제. 무슨 제? 배제. 무슨 제? 배제. 무슨 예? 아예. 다시 무슨 예?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걸 1번 요 양도담보. 무슨 담보? 양도담보를 요거 1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한 경우. 이걸 어떻게 표현? 그냥 간단하게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그 다음 2번. 여러분 우리 저번에 공동소유할 때 했잖아요. 원래 갑과 을이 공유다.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근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냇물을 기준해서 왼쪽은 갑이 사고 오른쪽은 을이 사고 특정 부분을 매수. 무슨 부분을 매수? 특정. 근데 분할했는데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공유로 하는 걸 이걸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이렇게 하잖아. 여기서는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 무슨 이전? 지분 이전. 무슨 이전? 지분.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맡겨놨다 찾아왔다고. 그래서 무슨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의 해지. 이런 말 쓰자. 그래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2인 이상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무슨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요거는 아예 무슨 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실명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1번 담보 목적은 명의신탁, 2번 뭐 상호 명의신탁, 이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줄 땡겨 상호 명의신탁 줄 땡겨서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그 다음에 3번 무슨 법? 신탁법. 4번 그 다음에 신탁업법. 오해한 신탁은 무슨 예? 무슨 예? 아예. 무슨 예? 아예. 무슨 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이걸 뭐? 배제 이런 말 쓴다. 무슨 제? 배제 이런 말 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뭐가 있노? 그 다음 제목 특례. 특례라고 여기는 핵심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제목을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잖아요. 제목을 생각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조금 잘 못하는 사람이다. 아까 저 앞에 거는 뭐고, 자자 고개 들고. 아까 실명법 유형 몇 개 있다? 3개. 2자, 3자, 계약형, 약정형, 경매형, 그지? 하고 그 다음 뭐 배제. 배제는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신. 몇 개 있노? 배제 4개.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 신탁업법 이렇게 나눈다고. 4개는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 다음 요거는 특례. 특례 요거는 명의신탁 맞다. 명의신탁 무슨다? 맞다. 명의신탁 무슨다? 맞다. 그럼 명의신탁 맞으면 유효 무효? 무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슨 내? 특례에서 명의신탁 맞지만 그대로 뭐하다? 유효. 특례라는 뜻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안에 내용만 막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뭐를 개판으로, 개똥으로 생각하니까. 제목을. 제목이 중요하다고. 무슨 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럼 명의신탁 맞으면은 원칙 유효 무효? 무효 해야 되는데 이건 무효로 하지 않고 뭐 유효. 그럼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지. 법률상 누가 소유자? 수탁자. 그럼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명의신탁만 무효고 그냥 신탁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고.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요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있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하면 무효다. 됐습니까? 근데 요거는 무슨 내에서? 특례에서 몇 개? 3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여러분 종중 우리 등기법 시간에 하잖아요. 종중은 법인격 없는 법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됐습니까? 종중. 됐습니까? 김해 김씨 무슨 공파. 법인격 없는 법인으로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종중 이름, 갑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근데 갑 종중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종중 회장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그럼 무슨 신탁이다? 명의신탁이지. 종중 등기할 수 있다. 등기 명의 될 수 있다. 그러면 종중의 회장 이름으로 등기했다. 무슨 신탁이다? 명의신탁이지만 무슨 내에서? 특례에서 그대로 마다 유효. 약정도 유효. 등기 유효. 그럼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근데 이 수탁자는 법률상으로는 소유자지만 신탁자가 마음만 먹으면 유효니까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상 소유자지만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유에서 소유자면은 무슨 점유라야 정상? 자주지. 근데 요거는 수탁자는 됐습니까? 법률상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지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점유냐 하면 타주 점유다. 그래서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 10년 지나도 취득시효할 수 없다. 이런 말이지. 지금 느낌 왔습니까? 이거 좀 특이한 구조다. 일반적인 신탁은 누가 유한 신탁일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신탁자는 맘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이전해서 말소해서 찾아갈 수 있고, 그럼 수탁자는 법률상으로는 소유자지만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무슨 점유? 타주 점유. 그래서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 취득시효할 수 없고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신탁자는 맘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해서 말소해서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신탁자가 찾아가기 전에, 누가 찾아가기 전에? 수탁자가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당연히 뭐하다? 유효. 멀지라도 악이.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그죠? 뭐 특례든 뭐든 실명법 적용받던 제3자에게 넘어갔다. 다시 누구한테 넘어갔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끝. 배우자도 왜냐면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거든. 금방 뭐랬노? 남편 건 남편, 마누라 마누라 할 건데 남편이 돈을 벌어서 마누라 이름으로 집 샀다. 이건 무슨 신탁 구조다? 명의신탁 구조지만 요거 특례에서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래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세 개는 자 탈법 목적이 없어야 된다.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탈법 목적이 있으면 뭐? 무효. 끝. 그래서 종중재산 명의신탁 그리고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의 회피, 요 세 개 줄칩니다. 무슨 포탈?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의 회피. 요걸 탈법 목적. 무슨 목적? 탈법 목적. 세 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끊고 명의신탁, 약정, 무효, 가징금,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대로 뭐다? 명의신탁 약정 그대로 뭐? 유효. 등기 뭐다? 유효. 그럼 이렇게 적법하게 그럼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지만 수탁자. 그걸 대외적으로 이렇게 한다. 수탁자. 그럼 자기들끼리는 누가? 신탁자. 그렇지? 그래서 적법한 내부적으로 누가? 신탁자. 외부적으로 누구? 수탁자. 따라서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제3자와의 관계는 수탁자잖아. 그지? 그러면 따라서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선악불문하고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수탁자가 적극가담해서 이전받았으면 103조 무효. 수탁자의 배명에 적극가담한 경우는 103조 무효가 되고, 이런 경우는 신탁자는 직접 안 되고 수탁자를 마여 대외해서 하는 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제3자가 신탁재산을 침해했을 경우, 여러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수탁자는 직접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직접 안 되고 수탁자를 모여 대위하여 되겠습니까? 뭐 끝 그냥. 그 다음에 3번 신탁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그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 유효기 때문에 해지란, 무효에서는 해지라는 말 못 쓴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뭐 아까 계약형 약정에서 아까 갑이 을에게 돈을 줬을 때 갑은 을에게 약정을 해지하고 이런 말 쓴다 못 쓴다? 못 쓰지. 왜? 무효니까. 여기는 뭐 유효니까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말소 청구나 이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있어야 되지만 토지 거래 허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신탁자, 그럼 만약에 신탁자의 채권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야 자기가 강제집행할 수 있노? 신탁, 이런 경우는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그지? 신탁자의 그를 뭐하여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끊고, 신탁자 또는 신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의 명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낸다. 자, 고개 들고. 그럼 외워야지. 외워야지. 유형 몇 개? 배제 4개, 특례 2개. 아니야, 특례 3개. 특례 3개인데, 그럼 아까 배제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고, 배제, 특례는 명의신탁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아까 탈법 목적,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의 피, 이런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해놨다. 종중, 배우자, 종교산하단체. 해놨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 그대로 해가, 그 다음에 요 문제 풀어 돌리면 된다.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 2개. 유형을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는. 되겠습니까? 아까 뭐, 가담법과 실명법은 뭐를 기억해야 된다? 유형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건물로 갑니까? 집합 건물로 갑니다. 무슨 건물? 집합 건물.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한다. 다음에는 휙휙휙휙 날라가네. 이거 만드는데 저 완전히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등기법에 집합건물 등기하면 했습니까? 에? 아파트 했습니까? 했습니까? 진짜? 그거 되면 이거 할 거 없다. 원래 그게 돼야 된다. 그게 돼야 된다고. 시험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응?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 이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이라고도 하고, 이건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원래 한 개의 물건은 소유권이 몇 개냐면 1개. 원래는 이게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1개의 요 권리인데, 요 소유권. 소유권은 몇 개? 1개. 됐습니까? 1개 여러 개의 소유권이 될 수 없다. 하고, 이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에 미치고,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단 말이지. 전체에 미치고 일부에 미치게 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일부에 미치게 할 수 있다면 1개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여러 개의 소유권. 그래서 건물 일부에도 소유권 성립하는 걸 이걸 구분 소유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라고 그러고, 전체를 가리킬 때를 무슨 건물?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결국 뭐고 빨리? 일물일권주의 예외란 말이지. 결국 여러분, 그 특별법은 아까 주택상가도 예외, 가담법도 뭐 예외, 됐습니까? 집합건물도 뭐다? 예외. 뭐 이건 일물권,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소유권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일부에 미치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1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는데, 요 일부의 소유권 성립할 수 있다면, 일부의 소유권 성립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여러 개의 소유권. 그래서 일물권주의 예외다 말이지. 그래서 건물 일부의 소유권 성립하는 걸 무슨 소유라고 그러고, 구분 소유라고 그러고, 전체를 가리킬 때를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럼 집합건물, 구분 소유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전체를 가리킬 때는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렇게 간다고.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구분 소유는, 그럼 뭘 가지고 되냐면 권리관계. 무슨 관계? 권리관계는, 구분 소유는 크게 3파트로 나온다고. 이거는 여러분 등기법에서는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건가? 대지권, 가등기. 그럼 12개 중에 몇 개 맞췄노? 2개. 대지권, 가등기는 꼭 시험 문제 나온다고. 여러분 등기는 딱 대지권,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민법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등기법 저 뒤에 가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금방 보내노?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게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권리. 등기법 책 좀 봐라. 책 봐고도 뭐 등기 총설, 뭐 등기 일반 절차 이렇게 갖고 각종 등기 절차,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각종 등기 절차.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각종 등기 절차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는 민법적 지식이 돼야 된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 그 아까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 그럼 두 개는 찍었잖아요. 무슨 등기? 가등기, 대지권 무조건 시험 문제 내고, 그 다음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뭐 나오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다시 뭐? 저당권, 근저당권,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그럼 벌써 세 개. 어? 하고 앞에 얘기하면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만 잘 들어도 등기 12개 중에 6개 맞춘다고. 여러분 수기정은 한 거 봤잖아요. 우리 저번에 올풀이 합격한 그 공무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른다, 이게. 근데, 했는데 등기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민법 해가지고 9개, 10개 맞췄다니까. 한국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잖아. 민법만 잘하고 민법 돌아가는 시스템만 잘 파악하면 등기는, 그럼 꼭 나오는 거예요. 구분 소유. 네. 무슨 부분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무슨 건? 대지권. 세 개를 두 개. 건물, 토지. 무슨 토지? 그렇지. 전유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이런 거 설명하면 지금 집합 건물 설명 못하지.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는 거? 독립성이 있는 거. 여러분 32평 평당 1000만 원 주고 32평 해가 3억 2천 주고 분양받았다. 예를 들면 32평 맞다 틀리다? 우리 집 들어가 보면 아니지. 24평 되잖아요. 전유 부분.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거 이거 됐습니까? 우리 가족만 쓰는 거.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두 개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했대요.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그 주민이 함께 쓰는 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따라해보라. 외워라 그런 거. 다시 뭐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뭐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이런 걸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 할 때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전유. 물리적으로는 뭐 전유 부분이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 무슨 상?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 어떤 게 있노? 관리사무실 또 놀이터는 뭐 대지권이지. 조심해야 되는데 놀이터. 잘 나온다. 아파트 지상주차장. 건물 밖에 있는 지상주차장 뭐다? 대지권이다. 이거 뭐 관리. 그러니까 이게 느낌 안 오잖아. 느낌이 101호 전유분 공용분 빨리. 101호 전유분 공용분 전유지. 101호 전유분 공용분 전유지. 전유잖아요. 101호 전유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로 쓰고 있다?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거나 아파트 노인정으로 쓰고 있거나 입주자 대표회의로 쓰고 있거나 하면은 이걸 뭐라 한다? 빨리.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냥 물어보면 규약상 공용보험 때문에 그냥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 말고 뭐 왜냐면 뭐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관리사무실 들었으니까 관리사무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몇 호? 뭐로 쓰고 있다? 이걸 뭐? 그렇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하지 않지만 무슨 상 공용부분은?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 하면서? 등기하면서 이거는 표제부만 둔다고. 표제부에 무슨 사무실이다? 그렇지. 그걸 공용부분의 취지만 기재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민법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냐 하면은 이 공용 부분은 됐습니까? 요 백일동, 예를 들면 뭐 백일동 일하장에 백일동 주민 전체의 뭐로 본다? 공유로 본다. 이게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보는데 무슨 소유자의 공유?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보는데 민법상 무슨 진할 공유와 오리지널 공유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됐습니까? 요 구분 소유자 공유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공용보험이다 하면 무슨 상 공용보험을 가리킨다? 구조상 공용보험은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지분 인정한다. 예? 뭐 인정한다? 지분. 그럼 지분은 인정하지만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지분 인정하는데 지분은 전유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 전유분의 뭐? 면적 비율. 그럼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규약으로 뭐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대지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강의가 안 되는 게 이게 등기법 시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이거 집합건물 설명이 되든지 하거든. 근데 이게 막 이 개념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집합건물 설명하니까 미치는 거지. 그 이제 등기법 선생님은 그 집합건물 있죠? 그럼 민법 시간에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원래 이런 거. 그럼 대지권은 뭘 대지권이라노? 응?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아파트 하니까 이게 모르는 거지. 물어보면은 잘 봐라 이게. 그럼 땅을 친구 8명이서 몇 명이서? 친구 8명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토지를 샀다고. 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천일생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천일생이가 가지고 있는데 누구? 친구 8명이서 됐습니까? 누구로부터 샀다? 천일생으로부터 샀다고. 그러면 토지 등기부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의 갑구에 1번 천일생 가지고 있다가 2번 친구 8명이 샀다고. 천일생으로부터. 그럼 2번 갑외 매딘 7인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이건 토지 등기부 있잖아요. 근데 누구? 친구 8명에서 100평이다. 몇 평? 100평. 친구 8명에서 누구로 8명에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뭘 지었다? 빌라. 몇 층? 4층. 8층까지 하고 4층 빌라 지었다. 1층에 2세대, 2층에 2세대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끼리 추첨해갖고 3층 301호를 몇 층? 3층 301호를 누가 가져가기로 했다? 갑.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요 건물 등기 해야지. 무슨 등기? 건물 등기 있잖아요. 요거. 등기부, 네, 건물 등기부는 몇 파트로 나누노? 일반적으로 3파트지만 이거는 몇 파트? 4파트잖아. 집합건물. 제일 앞에 이걸 표제부를 뭐라노? 표제부 갚고 얼고자. 표제부 뭐라노? 건물 전체의 표제부를 하잖아요. 건물 전체의 표제부는 뭐라노? 개판이다 이게. 일동의 표제부. 공부 좀 해라. 그거 안 되면은, 아까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동의 표제부? 요거를 301호. 전유부분의 표제부라고도 하고, 구분 소유의 표제부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럼 요거는 뭐, 전유부분의 갑구, 전유부분의 뭐, 을구. 이렇게.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한 개 더 있다. 제일 앞에 거는 건물 전체, 두 번은 뭐 구분 소유, 전유 부분. 그래서 이거 뭐만 기재하냐면 전유 부분만 기재하거든. 하고 그럼 요 그래서 요 일동의 표제 위에는 건물 전체. 무슨 전체? 건물 전체. 요 301호. 요거는 전유 부분 요 301호, 3층 301호. 몇 호? 3층. 자, 요거는 소재와 지번, 다시 뭐, 소재와 지번, 전체 면적, 지목 면적, 요거는, 전유부는 소재와 지번은 기재하지 않는다. 왜? 일동의, 꼭 요 일동의 소재와 지번과 무슨 일치. 그러면 소재와 지번은 기재하지 않고 뭐, 구조와 종류와 면적. 다시 뭐, 구조와 종류와 면적. 32평이면 이거 몇 평? 32평이면 105점 얼마 제곱미터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얼마? 24평은 얼마? 84제곱미터 이렇게 정도. 84에도 25평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건 요 구조와 종류와 면적 세 개만 다시 뭐? 구조와 종류와 면적. 요거는 아까 소재와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거는 구조와 종류는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전체 면적. 이거는 뭐? 구조와 종류는 어느 거? 3층 301호. 그게 종류다. 몇 층? 3층 301호. 그게 구조와 종류라고. 3층. 이 구조. 301호. 3층 301호. 그 다음 뭐? 면적.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일동의 표제부에는, 다시 뭐, 일동의 표제부는 간단하게 건물 뭐? 전체. 밑에는 토지 전체. 이 토지 전체를 기재하는 거, 이걸 뭐? 대지권. 토지 표시. 위에는 건물 전체. 밑에는 대지권. 무슨 건? 대지권. 목적인 토지. 이런 거 외워야 된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인도신고 확정일자 하면 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그 다음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기억해야 된다, 그거. 이해하고 기억해야 된다, 이게. 자, 일동의 표제부 위에는 뭐, 건물 전체, 건물 표시, 소재와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밑에는 뭐, 대지권, 목적인 토지는 뭐냐면, 소재, 지번, 똑같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지금 됐습니까? 제일 위에는 몇 호? 3,301호, 84제곱미터. 구조, 종류, 면적. 밑에 이제 몇 호? 3,301호가 됐습니까? 몇 호가? 3,301호가 이 토지에 대한 자기 지분을 대지권이란 말을 쓴다고. 그러면 자, 토지를 지금 사가지고 건물 지었습니까? 빌려서 건물 지었습니까? 사가지고 하면은 대지권이 무슨 건? 소유권. 그럼 그럼 이론상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무슨 건? 지상권 또는 무슨 건? 임차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대지권은 반드시 소유권이다. 토지 소유권이다. OX, X.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좋다. 만약에 100평을 됐습니까? 100평을 몇 명 모아서 샀습니까? 8. 그럼 100평을 나누는 거야. 8명이서. 그럼 한 사람당 몇 평? 12.5평. 이걸 대지권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게 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권리에 대한 지분, 대지권은 무슨 권은? 대지권은 권리에 대한 지분. 그럼 아까 토지 샀습니까? 빌렸습니까? 샀죠? 그러면 무슨 권? 소유권 해가지고 아까 100평이면 얼마고 330분지에 뭐 42 뭐 이 정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전체 면적은 아까 전체 면적이잖아. 이 100평이잖아. 100평은 330제곱미터 돼 있잖아. 그지? 여기 뭐 아까 소유권 330분지에 42. 항상 밑에는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때 보면 밑에는 항상 전체 면적. 그다음 지분. 그럼 전체 면적에다가 자기 지분을 곱하거든. 그러면 330제곱미터잖아. 100평. 아까 100평은 아까 요 대지권 목적인 토지잖아. 100평. 곱하잖아요. 난리잖아. 그지? 그럼 42 그대로 제곱미터 위에 거 분자만 계산하면 되거든. 분자 숫자. 그럼 0.3 곱하면 0.30이 요잖아요. 그지? 0.3, 3, 4, 12, 3위는 6 해서 대충 12.5평 이렇게 하는데 대지권 몇 평이냐 하면 12.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 아파트 얼마 5억 하다가 이번에 8억으로 올라서 야 대지권 몇 평이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무식한 사람 많다고.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서 대지권은 중개사 시험에 꼭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중개사가 대지권 모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말. 가등기 대지권. 대지권은 그래서 아까 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에 위에는 무슨 부분? 빨리 전유 부분. 밑에는 대지권. 자, 1동의 표제부. 1동 위에는 건물 전체, 밑에는 토지 전체인데 뭐라고 표현한다? 빨리 대지권 목적인 토지 전체 면적. 그럼 위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위에는 뭐 전유 부분, 밑에는 대지권이라고 하고 권리에 대한 뭐로 나타난다? 빨리 지분. 대지권은 면적으로 나타난다 하면 OX, X. 뭐로 나타난다? 지분. 다시 위에는 건물 1동의 표제부는 위에는 건물 전체, 밑에는 토지 전체. 토지 전체를 뭐라 그런다? 대지권 목적인 토지. 이건 건물 전체도 면적, 토지 전체도 뭐 면적, 전유 부분도 뭐 면적. 대지권은 권리에 대한 지분 비율로 나타난다고. 시험 문제 잘 이런 거 나온다고. 이게 등기부 구조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지권은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100%. 민법은 아까 뭐 구분 소유자 이 뭐로 본다? 공유. 그게 이제 그 밑에 되게. 그다음에 그게 2번 구분 소유서 공용 부분의 고문은 민법상 무슨 진할 공유와 오리지널 공유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그지? 그거. 그래서, 요 공용 부분, 아까 대략 빨리 5개. 선생이 가르쳐 준 순서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다 못 외운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 주차장.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베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 주차장. 다시 뭐?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 주차장. 여러분 이번에 아카데미 받은 거 있잖아요. 에? 그 영화 제목 이름 뭡니까? 기생충 할 때 그 아가씨 있잖아요. 그 여울 때 노래로. 지금 생각 안 납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막 여울 때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처럼 이것도 무슨 베이트만 한 개만 딱 외우면 된다. 엘리베이터 한 개만. 다시 뭐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 주차장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공유로 보는데 1번 공용 부분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지 아까 무슨 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몇 호? 101호를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 관리상. 그걸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한다? 등기하면서 뭐 만든다? 표제부. 그 다음 공용부분의 지분은 인정하지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지분은 원칙은 전유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이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구분소에서 공용부분은 공유로 보지만 분할 청구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분할 분리 양도 없다. 뭐의 동의가 있어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분할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공유물의 변경은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 근데 여기서는 몇 분의 몇? 4분의 3 찬성. 근데 과반 비용이 들지 않은 경우는 과반수 통상의 집회결의.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용은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사용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전부를 이진 아니라요. 근데 여기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거 세컨 3, 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몇 번? 3, 4. 아니, 이제 4, 5, 6. 뭐 3번도 잘 냅니다. 3, 4, 5, 6. 6번은 여러분 아까죠.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공유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지지만 여기에서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거나 포기하면 어디에 기소한다? 국고. 간단하다. 요거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보존은 무슨 자? 각자. 보존 대표적 물권적 청권. 관리는 뭐? 지분의 과반수. 수익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근데 여러분 근데 요거 또 항상 요 공용부분은 반드시 전유분과의 일체성. 무슨 시? 반드시. 요거 아까 기재되어 있는 거 여기에 몇 편 기재되어 있노? 아까 105제곱미터지만 얼마 기재되어 있노? 84. 그래서 전유분의 표제부, 전유분의 값구, 전유분의 하죠. 그러면 요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은 요 84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용부분도 무슨 게? 함께. 반드시 함께. 공용부분은 지 혼자 따로 안 되고 반드시 전유분과 무슨 성? 일체성. 그게 3번. 공용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공용분에 대한 물권 득실은 변경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관리는 통상의 집회결의. 통상의 집회결의는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 근데 아까 공용분의 변경은 아까 몇 분의 몇? 4분의 3. 과반 비용이 드는 경우 4분의 3. 들지 않을 때는 과반수. 보존행위는 무슨 자? 각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럼 원래 여러분 그죠? 그 관리단은 소유자로서 구성한다. 무슨 사로서? 소유자로서 구성하는데, 근데 여러분 점유자 하면 그 세입자를 가리키거든.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근데 그거 개정되어 가지고 그거 잘 낸다. 8페이지. 전유분을 점유하는 자. 뭐를 하는 자? 전유분을 점유하는 자. 관리 동그라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뭐에 관한 사항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행인 경우는 점유자는 사전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뭐를 받아야 된다? 동의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뭐 부담 수익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다음 6번. 6번 그거 잘 나옵니다. 무슨 승계인에 대해서도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앞 사람이 관리비 연체하고 이사 갔다고. 그러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관리비 내라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다 냈거든. 근데 요게 18조라고 집합건물 18조 여기 쉬운데. 자 근데 요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조문을 뒀냐면 공동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됐습니까?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18조가 공동 목적과 관계 있는 부분은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한다는 것이 무조건 다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다고. 그래서 무슨 부분만 책임지냐면은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한 밀려있는 관리비만 하고 전유분에 대한 관리비 그 다음에 연체료는 아예 승계하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대지권. 무슨 건? 대지권. 잠깐 쉬었다가 조금